주누리콩 볶음에 이어 쓰리고 하나에 도움이 될 또 다른 활용법은 주누리콩 강정. 먼저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주누리콩은 중불에서 타지 않게 볶아준다. 주누리콩만 넣어서 강정을 만들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맛은 물론 영양궁합까지 고려한 재료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호두입니다. 몸속 콜레스테롤 배출에 도움을 주는 주누리콩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호두의 좋은 기름인 불포화 지방산과 만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볶아놓은 주누리콩에 호두를 잘게 썰어놓고 고소한 향이 올라올 때까지 볶은 뒤 한김 식혀준다. 그런 다음 올리고당과 물, 간장을 섞어 기포가 올라올 때까지 끓이다가 볶아둔 주누리콩과 호두를 넣어 다시 한번 끓여준다. 콩과 호두가 되직하게 졸여지면 종이호일을 깔아 펼쳐주고 냉동실에 넣어 굳혀준 다음 적당히 굳은 강정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면 간식으로 즐기며 고혈압, 고혈당, 고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주누리콩 강정이 완성된다.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요. 손가락 두 마디 정도 크기로 잘라서 하루에 한 다섯 조각 정도 섭취하시면요. 고혈압, 고혈당, 고지방을 잡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몸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 쓰리고 완화에 도움이 되는 주누리콩. 하지만 과다 섭취 시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 종이컵 한 컵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